궁금하시든 물어보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필요한 정보들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저는 지금 4인 가족이고요. 맞벌이 부부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저를 기준으로 제가 놓쳐선 안 돼 꼭 알아야 할 제도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정리맨 권혁준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과 관련된 제도들이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아동수당, 양육수당 뭐 이런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있잖아요. 오늘 네네. 이걸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아동수당이 어떤 겁니까? 그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서 아동의 그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기여하기 위해서 만든 도입된 제도인데 그러니까 즉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는 18년도 9월 아동수당 제도가 좀 시작이 됐었는데요.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보편 지급, 그다음에 연령 확대가 되었었어요. 네. 처음에는 만 6세 미만의 일부 아동만 대상을 받았다가 2019년도 9월 1일부터 연령이 확대됐습니다.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까지 이 아동수당이 이제 지급하게 됐죠. 지급 방식을 좀 말씀드리면 현금 지급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계좌에 입금이 되고요. 다만 그 지역별로 혹시나 그 시군구의 조례에 정하는 경우에는 고향사랑 상품권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연도에서 마이너스 7을 하시고요. 지금 월에서 플러스 1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쉽네요. 네, 쉬워요. 그래서 지금이 2021년 1월분 아동수당은 그러니까 21년이잖아요. 거기서 7을 빼면 14년. 그러니까 2014년. 거기서 1월이니까 플러스 1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 2014년 2월 출생아까지 이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 7세 미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제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도 알 수 있겠고. 네. 가장 궁금한 거. 지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그렇죠. 이거는 네, 아동 한 명당 매월 10만 원씩. 그래서 매월 25일에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거 그냥 있으면 저절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신청해야 돼요? 아, 이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시는 날부터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근데 신청을 안 하면 못 받으세요. 근데 다만 60일 이내, 그러니까 아이가 탄생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신청하지 못하고 그러면 소급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은 60일 넘어가게 되면 신청한 날로부터가 이제 나오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이 아동수당 처음 도입될 때 논란을 기억해요. 뭐 얼마나 줘야 되냐, 누구 어느 정도의 그 규모로 줘야 되냐 이런 논란들이었는데 지금은 네. 현재 보편적 지급이고요. 그리고 네. 만 7세 미만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아동수당 받으면 뭐 복지급여나 건강보험료, 세금 이런 데 영향을 주나요? 아, 전혀 주지 않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혹시 이거 받으면 내 급여가 올라가고 소득이 올라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뭐 급여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건강보험료 오르는 거, 소득세 오르는 거 포함 전혀 없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회사나 아니면 뭐 다른 조건이 충족이 돼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 그럼요.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의 네. 권리니까. 네, 아동의 권리니까 이건 중복의 혜택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아동수당은 하고 양육수당은 출생신고 완료 후에 신청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60일 이내에. 네네네. 그러면 출산 전에는 신청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출생신고 완료 후에 신청이 가능하세요. 네. 그래서 신청한 날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0일 넘어가도 그 신청한 날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일 이내는 그래도 소급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못 받았던 거를 주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미혼부의 자녀일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출생신고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이게 좀 가슴 아픈 좀 일이 있었죠, 최근에. 네. 그 한 아이 엄마가 출생신고를 안 된 8살 아이를 이제 살해한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사실 그 신부의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그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신부가 현행상, 현행 가족관계 등록법상에 의해서
혼인의 출생자의 신고는 어머니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아이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아동수당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네,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엄마밖에 못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미혼부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는 문제가 네네. 있네요. 아동수당도 받을 수 네. 없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동수당 전혀 못 받았을 거고 그다음에 다양한 복지 혜택을 아마 제가 봤을 땐 전혀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아동수당하고 좀 연관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은 조금 수정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아동수당 알아봤고요. 양육수당은 어떤 개념이죠? 양육수당은요. 어린이집이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그런 부모들에게 이제는 양육비 비용을 언감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거든요. 이 제도는 13년도 3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우리가 아동수당하고 같아요. 만 7세 미만, 한마디로 만 86개월 미만이신 분들, 그러니까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요. 네. 12개월 미만이신 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2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4개월 미만은 15만 원, 36개월에서 86개월 사이는 10만 원 정도가 이제 지급을 받게 됩니다. 네. 이게 조금 이제 아동수당과 좀 다른 점이 있고요. 지급일은 똑같아요. 25일, 매월 25일 날 받게 되고요. 신청도 신청한 날로부터 받습니다. 이것도.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그 전에 못 받았던 건 소급 적용해서 다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만 7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주는 건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보육하는 아이들에게만 지급하는 맞습니다.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이야기 들어봤고요. 제가 이제 맞벌이 부부니까 이런 기사들을 주요하게 보게 되는데 연소득 1억 맞벌이 부부도 공공임대 아파트에 살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이게 입주자의 범위를 대폭 늘린 건데 이게 의미하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19일이었죠. 전세대책에서 발표된 게 하나가 질 좋은 평생주택 이거를 발표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후속 절차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마디로 국민주택, 영구임대, 행복주택 이런 걸 합쳐서 통합공공임대주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합임대라는 이름으로 하나를 뭉쳐놨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는 들어가는 게 질 좋은 평생주택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한마디로 평수로 환산해 보자면 34평 정도? 아하. 이런 아파트도 이제 공공임대로 이제 공급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입주 자격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되고요. 총 자산이 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주택자로 정해졌는데 조금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뭐 4인 가구라고 보겠습니다.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731만 4,435원 이하면 이 통합임대 입주가 가능해요. 맞벌이 부분은 좀 더 넓혔습니다. 877만 7,322원. 아, 범위가 많이 그러면, 진짜 넓어졌네요. 네. 연으로 따지면 연봉 1억 53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억이 넘어도 공공임대 입주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네. 다만 정부가 그대로 줄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네. 그래서 저소득층 입주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그렇죠.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 입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급 물량의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 우선 공급을 해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이 3개월 이상 거주한 비주택 거주자 이런 분들에게 우선 공급을 하는 좀 방안도 신설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이게 또 편법으로 이용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 해당하는 지역에 고시원에 일부러 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거는 네. 조금 걸러내야 될 필요가 그럼요. 좀 있다. 예. 그런데 피디님은 해당이 안 되세요, 여기에. 왜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왠지. 왜냐면 자산 기준으로도 다 하죠. 자산 기준으로 2억 8,8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뭐 저를 그렇게 과대평가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네, 그렇다고 하죠. 네, 그렇다고 하죠. 네, 저는 안 되는 걸로. 네, 자산이 네. 저는 2억 8,800만 원을 넘는 걸로. 네, 이거는 제 이름의 자산인 거죠? 그렇죠. 이제는, 가구다 보니까 4인 가구입니다.
아, 가구에 그 만약에 예를 들면 네. 만약에요 정말 제 아, 이거 죄송해요. 이건 다 다시 할게요. 4인 가구 아니죠? 그죠 네. 가 기조 기 네, 그럼 같이죠. 다. 아 그럼 제가 이렇게 그러면 이거 기어 개인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다 합쳐서 우리가 합쳐서 자산 기준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2억 8,800만 원 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아주 만약에요 2억 8,800만 아 2억짜리 차가 있어요. 아, 그리고 2억짜리 차요. 만약에요. 그리고 네. 그러면 저는 이제 2억 8,800만 원은 넘지 않는 거잖아요. 아, 그런데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통 회계학에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거든요. 아, 예, 그러다 부채도 보니까. 포함됩니까? 그러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네. 보통은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뭐 예를 들어서 전세도 살고 있는 것도 다 자산으로 포함되기 때문에요. 이 기준이 이제 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아까 자동차 얘기를 하셨는데, 과거에는 이제 자동차가에게 현행 뭐 2,500만 원 곱하기 운송장비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곱했어요. 그러니까 복잡했습니다. 아, 근데 요번에는, 복잡하네요. 예, 요번에는 그냥 3,500으로 잘랐어요. 그냥. 현실화했죠. 그러니까 고가의 자동차를 갖고 있어도 좀 해당이 되게끔, 네. 예, 이런 거는 좀 현실화됐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자산의 빚도 포함되면 저는 2억 8,800만 원을 넘습니다. 제 자산은. 네네. 네, 저는 넘어서 이거 지원 못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필요한 정보를 우리 정리맨 권혁준 평론가께서 정리해주고 계신데, 그 연말정산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봤지만, 특별히 오늘 그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꿀팁을 좀 주세요. 네, 그 맞벌이 위해서 좀 준비해봤는데 국세청에서는요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란 코너를 마련했어요. 근데 아. 이게 워낙 맞벌이들이 좀 복잡해요 계산이.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손쉽게 좀 자기의 절세를 볼수 있도록 마련했는데 방법은요 홈택스 가신 다음에 편리한 연말정산 로그인을 하십시오. 그러면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코너가 보이실 거예요. 네. 여기에 가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제 선택을 하시고 여러 가지 자료를 넣으셔야 돼요. 뭐 총급여라든지 연금보험료 이거를 이제 확인만 하시면 되거든요. 어차피 자동 계산이 되니까. 그러면은 계산이 됩니다. 자동으로. 아하. 마지막으로 배우자에게 자료 제공을 동의해야 되는 작용, 아니 공인증서로 이제 동의를 하겠죠. 그러면 절세 안내가 나오는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게 말 그대로 하나로 뭉칠지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게 유리한지 이게 이제 계산해서 나와요. 차액이. 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 좋네요. 예, 그래서 정부가 워낙 복잡해졌어요. 요번에 2021, 그러니까 2020년 귀속이죠.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이 좀 복잡해져서 이러한 서비스를 냈는데 저는 굉장히 잘 나왔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저도 이때만 되면 전화해서 물어보는 친구가 한명 있어요. 네네. 너무 미안하거든요, 그 친구한테. 매번 같은 질문하니까. 아, 네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측에 속하면 더 유리하냐, 이거를 지금 다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네, 연봉별로 그래서 차이 나는 공제 요건. 근데 주의가 하나 있어요. 이게 안 되는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부부 중한 명이라도 맞벌이라 그랬잖아요. 네. 부부 중한 명이라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안내가 불가합니다. 예를 들면요, 뭐 월세 예를 받고 들어서, 이런 거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소득세를 얘기할 때 2배사 근현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2배사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해서 6가지를 얘기하는데, 네. 이 근로소득을 제외한, 뭐 배당소득, 이자소득, 뭐 이런 소득이 있으면은 사실 안내가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근로소득자만 두 부부가 회사만 다니는 거죠. 다른 소득이 없고 이제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안내가 가능하다. 네. 이렇게 바로 말씀드립니다. 접니다. 아, 그런가요? 바로 안내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월급밖에 없는 저희 부부는 이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양가족 공제. 이것도 늘이 맞벌이 부부들이 연말정산할 때 고민이에요. 네네. 절세 측면에서는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에 어느 쪽이 유리합니까? 많이 버는 쪽? 아니면 적게 버는 쪽? 사실 이게 좀 이번에 좀 어려워졌어요. 아, 이게 그래요? 과거에는 아마도 지금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연봉이 많은 쪽으로 몰아주는 맞아요. 게 낫다. 근데 사실은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사실. 예, 아. 그게 정답일 수가 없는 게 사실 2016년부터 정부가 그 고액소득자에 대해서 공제를 좀 줄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연봉이 많은 사람에게 다 몰아주는 이거는 또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좀 어렵다. 아, 그렇네요. 예. 그게 아주 경계선이 있더라고요. 그게 넘어가는 사람들부터는 공제액이 굉장히 줄어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과표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금방 말씀하신 게 이제 과세표준 산출해야 되는데 이 과세표준 산출할 때 어떤 공식이냐면 소득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근데 여기서 기본공제가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금방 말씀하신 부양가족공제가 있거든요. 네. 이걸 빼고 나오는 게 과세표준인데 이 과세표준을 가지고 이제는 보통 이제 세율을 매기게 되죠. 세금을. 근데 요 공식대로 가면 당연히 이제는 연봉이 많은 사람을 많이 깎아주는 게 좋잖아요. 과표가 낮아지니까. 네. 그래서 한 명한테 몰아주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맞벌이 부부 이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꼭 이용하시라는 게 이번에 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져서 네. 이걸 해보시면은 서로 어느 쪽으로 몰아주는 게 좋을지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사익이 나오기 때문에. 아, 좋은 정보입니다. 네, 네네. 저도 꼭 한번 해보도록 해야겠네요. 네. 만약에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까? 보통 이제 제 나이 때는 이 부모님 공제를 많이 받거든요. 네, 가능합니다. 어. 아, 기본 공제 받을 수 있으신데 조건이 있습니다. 네. 주거 형평상 따로 거주하거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 되고요. 따로 네네. 거주하거나 그러니까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제가 부모님한테 뭐 매달 월급을 드린 걸 증명해야 되나요? 용돈을 드린 그렇죠. 걸? 그렇죠. 위치상은 따로 있어도요. 내가 실제로 그 뭐 월급을 아니 그 용돈을 드린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형제 자매가 부모님에 대한 기본 공제를 받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럼 되겠네요. 예. 그러면은 다른 형제가 부모님에 대해서 그 기본 공제를 하지 않으면 일단 내가 이제 부양하고 있는 걸로 인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있고 부모님의 소득 요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본 그러니까 부양 공제를 부양 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으셔야 돼요. 그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다만 근로소득이면은 총 500만 원 이하까지는 가능하고요. 그래서 500만 원 이하까지는 괜찮아요. 근로소득에 한해서는. 근로소득에 한해서는. 네. 네, 소득 금액은 100만 원 이하고요. 나이 요건은 나이 요건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은 당연히 이제는 넘어가야 됩니다. 네. 이게 충족이 돼야 되고 그러면 이제 기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청년 실업률이 워낙 높아서 네네. 뭐 처남이나 시동생이나 이런 분들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가족도 있거든요. 네네. 이것도 공제 가능합니까? 네, 공제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 조건도 있죠. 20세 이하여야 되고요. 아, 20세 이하여야 되는 건 네. 청년 실업은 안 되네요? 안 됩니다. 형제 자매 당연히 만 20세 이하여야 돼요. 당연히 아. 그 동거를 해야 되고요, 또. 아, 이건 동거해야 되고? 네네네. 그리고 연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네. 네, 요 조건을 충족을 해야지만 사실 부양가족 공제를 좀 받을 수가 있는 부분. 있죠? 알겠습니다. 맞벌이 부부들 카드 정말 많이 쓰거든요. 네네. 그 카드사별 포인트 한 번에 조회하고 현금으로 전환해서 계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신용카드를 여러 장 사용하다 보면은요. 그 포인트가 각각 쌓이기 때문에 이게 관리가 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제도를 모아서 여신금융협회에서는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시스템 이게 있고요. 금융결제원에 가시면은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앱도 있는데요. 어카운트 인포 이거를 통해 갖고 카드사별 포인트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카운트 인포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고요. 이제 앱을 내려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의 개인 정보를 넣으시면 자신의 그 11개의 카드사 대표 포인트를 다 모아서 현금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칙은 1포인트라도 있으면 내가 현금으로 바꿔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거든요. 이것도 조금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이거 어제 해봤거든요. 17,000원 입금 우와. 가능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카드.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시스템 그냥 그 검색창에 치면 바로 나오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4인 가족들이 알면 좋을 만한 정보들 잘 정리해 주신 정리맨 권혁준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